보살 때가 왔군. 아, 이거 나 어제 봤어. 저주받아서 힘 올리고 전류 타격으로 끝내면 안 될까? 아무튼 전기 많이 시전하면 센거 아니야. 이거 하나 치우자. 아, 너무 많다. 아, 저주 받아. 저주가 나의 힘이다. 어제 후벼 파기 재밌었습니다. 저주받고 여러 번 타격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예 정동영님 안녕하세요. 조금 더 필요한데. 아, 나 재련 안 되지. 저거 맨 처음에 올 때는 저렇게 되는데. 근데 아, 레이저 포인터 망령화. 아니, 냉기 구체, 아니 전격 구체 만드는 거 빨리 좀 줘요. 내가 죽는다고요. 구체 없는 찐따. 타지직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때릴까 막을까? 막자. 아, 재련 불가 너무 싫어. 구업진. 아니, 전류 타격 저렇게 힘세고 강한 카드가 있는데. 구체가 없어. 구업진, 구업진. 킹과 갓늘. 상점 가서 구체 카드 찾아보죠. 아, 어차피 모닥불에서 자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체력 좀막 써도 되겠다.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후회 너무 아프고 벌써 월요일이라서 슬프시군요. 트수들은 월요일 데미지 없는데. 전기 구체만 빨리 모을 수 있으면은. 오우야, 잠깐만. 어차피 자야 되니까 체력 막 쓰고. 제발 번구 번구 주. 의심 지우고 싶다. 일단 타격 지우고 번구 보이는 대로 지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규준 어차피 드로우도 없어서 규준 우스울 것 같아요. 나중에도 딱히 필요 드로우 안 집을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빨자. 차라리 지금은 의심이 더 힘들지 않나. 아, 포션 써서 이번 턴에 끝낼걸. 퍼펙트 기회 놓쳤네. 곰돌이만만님 반갑습니다. 아, 이걸 퍼펙트를. 전등. 타격은 지워야 돼. 단박씨 개말못. 아, 내가 실수했다. 또 실수했다. 아니라네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니랄 수가? 자방 집을까? 포큰겜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전격 구체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자. 이지 게임. 미라클 베인님 반갑습니다. 편향 서지.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탐색이 먼저 아닐까? 편향이 필요할까? 어차피 힘으로 때려패는 거잖아. 나는 강하다. 하하하. 저거는 좀 그런데 종은 좀. 딸랑딸랑? 에, 뭐, 쫄? 몸부림 후의 고통. 구슬주머니 고기 덩어리 상절곤. 고기 덩어리 좋다. 최대 생명력이 마탱이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는 당연히 여러 마리 잡아야겠죠?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상점이 없네. 그래도 갈까? 선천 저주 5장이면 저주만 잡히죠. 얘네들 조금 무섭다. 전류 타격에 기본 데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야야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
한 장, 두 장, 세 장. 아, 왜한 대밖에 안 때려? 아, 0에서 1 됐지. 그러면 이 계산이 맞습니다. 힘이 높으니까 저거 힘 영향 많이 받는 카드 좀 구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광선 휩쓸기 같은 거 집어도 되겠다. 공격 카드가 안 나오는데 없죠? 이거라도 넣자. 이런 거 넣어도 되겠다. 그냥 앞으로 공격 카드 보이는 거다 집읍시다. 그게 제일 낫겠다. 어차피 고기도 있고 괜찮습니다. 또 나왔고. 이런 저거 어디 갔어? 후회는 쓰는 게 그냥 일이네. 고통이랑 후회는. 이번엔 안 쓰는 게 일이었네. 아닌가? 아, 고통이었지. 아, 고통이면 쓰는 게 맞아. 아, 공격 카드 달라고 이딴 거 주지 말고. 네 영혼에 고통을 안겨주마. 어제도 전타 썼는데 오늘도 이러고 있네요. 개노삼 또 왔니? 규준 필요 없고. 규칙을 잘 지키는 디펙트. 아니, 또 들어오기 전에 잡으니까 상관없죠.
번구가 제일 좋은데 번구가 나아졌네요. 후회 더블. 아니요, 그 파워카드 영향은 안 받습니다. 공격 카드 파밍 좀더 해야 되는데. 공격 카드를 왜 이렇게 안 주냐, 애들은. 깨시, 인공물, 약화. 스킬 포션이 더 나을 것 같죠? 후회는 없다. 잠밖에 못 자, 강호도 못 하고. 그 와중에 돈만 더럽게 마시고. 힘팩트. 오늘 돈 많이 주는 일일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았지? 그러면은 퍼펙트네요. 아, 서순. 제가 안 일했습니다. 예, 양초로는 퍼펙트 유지가 됩니다. 에, 뭐 쓰레기만 나와. 맨 처음에 전타 괜히 지웠나 보다. 잼네코. 잼네코 전타? 잼타? 근데 FTL 3장인데. 레이저 포인터도 3장이고. 안에 탐색도 두 장이나 있네. 현돌고 아직도 을리입니다. 얼리겜, 얼리겜 수준. 상점 많이 가고 엘리트도 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얼리 액세스.
호스트 넘치니까 드로우 나오면 잡아놓을까? 정식 나와도 뭐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뿌링 시퀀스. 일단 킹밥칩 FTL 신성 사야 되나? 미스트 칼프님 반갑습니다. 신성 사자. 코스트 많으니까. 수비를 지울까? 하하. 평영. 유물이나 사면 남는 게 유물이 아닐까? 상점 주인은 좋겠다. 장사 잘 돼서. 아이 뭔. 아, 저거 써야 되는데. 안 일했습니다. 밀집 필요 없잖아. 와우, 뇌오빼. 뇌우뿔 첫 턴에 나옴. 상인의 정체는 뭐길래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까? 다음 턴에 전타 두장 잡히면은 잡을 수 있겠는데? 아씨, 코스트 잘못 봤네. 이거 잘못 봤네, 이거. 구였어. 아, 그래도 잡긴 잡네. 예.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이규준. 시원시원하네요. 아, 리치맨. 쓰는 게 맞겠지?
힘은 세면 좋습니다. 표창, 호운돈, 개샘. 첨탑 애들 주목으로 제압하고 있음. 오렌지 알약, 파워카드, 공격카드, 스킬카드를 전부 사용할 경우 현재 지닌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필요 없고. 상점 주인 오늘 돈 많이 번다. 아, 그냥 다 사자고요. 저기 상점 하나 더 갈까? 오늘 쇼핑 안 할까? 의심. 오렌지도 살걸. 저쪽 상점에는 쓸모없는 거 나오더라도 다 사야겠네요. 만취 슬더스. 후, 니들은 이러지 마라. 재활용이다. 재활용 필요 없는데 괜히 넣었네. 레이저 포인터 25뎀 쩐다. 아, 전타 나빠지면 어떡해. 똥겜. 전타 나빠져도 잡긴 잡네요. 아이, 다 줘, 다 줘. 아, 그냥 다 줘. 그래. 고생이 많네. 자네 고생이 많네. 튕기는 줄 방금 쫄았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널 파괴하겠어. 체력 161, 거의 두 명에서 첨탑 등반하는 수준. 으엑. 아니다. 들어오 볼 때 쓰면 되잖아. 아니, 장난해요? 이게 게임이냐? This is a game? 뭐 아무튼 피격을 했네요. 아니, 핸드 쓰레기 같은 거 봐. 전류 타격 다 빠진 거 아니야? 하나 남아있네. 핑신겜.
뭐야, 방금 뭐 하나 지나갔는데? 공포 게임처럼 카드 하나 지나갔는데, 방금. 이래서 대갑축을 하는 거죠. 덱이 두꺼우면은 운빨 드로우에 맡겨야 돼. 저주. 사실 이래놓고 비욘드 퍼펙트 할 뻔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0 골드 점수 받았다. 마지막에 핸드만 잘 잡혔으면은 비욘드 퍼펙트 해가지고 1300점 찍었음. 아, 역사에 if는 없다.